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영상을 영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들어와 봤고요. 다빈치 컬러 탭으로 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하나 뜹니다. 요 노드라고 하고요. Alt+S 누르면 뒤로 노드가 이렇게 쫑쫑쫑쫑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생겨요. 네, 생기고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 박스 하나마다 효과를 이제 하나씩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지고 색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탭을 누르면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으흠. 그리고 프라이머리 네 번째는 LUT 해줄게요. LUT 그 다음에 마스크 Saturation Saturation 2 Grain 샤프 니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상단에 러스를 누르시고 요게 이제 로그 3로 찍은 거거든요. 소니 S로그 3로 찍은 거고 소니사에서 나온 로그에 대한 그 709로 바꾸는 러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러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러 적용됐으니까 실제도 뭐 요 정도의 밝기로 촬영된 것이고요. 프라이머리로 가서 왼쪽에서 세 번째 거 이 컬러 휠스 보시면 어두운 데 밝기, 중간에 밝기, 밝은 데 밝기, 그리고 밝은 데 요 휠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리고 여기 뭐 색 온도, 대비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조정할 수 있고요. 일단 처음에 프라이머리에서는 뭘 할 거냐면 딱 기본적인 중립적인 색으로만 오게 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패널이 있으니까 패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리고 좀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옵셋을 눌러서 템퍼레처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거를 약간 높이를 조금만 더 줄까? 그래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바닥을 좀 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더 붙여도 되는데 요 정도? 너무 대비가 심하지 않나?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색 온도를 조정해 볼게요. 색 온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 인물이 저 바탕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도 그리고 밝기가 좀 달라져서 다시 밝기를 조정 한번 해주고요. 여러분 색 조정을 하실 때 밝기를 조정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밝기를 조정하면 채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채도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노드 트리는 일단은 오늘 직렬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요거는 본인 필요에 따라서 본인 개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세츄레이션 여기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돌려서 어두운 쪽 색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것도 볼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채도를 어두운 쪽에 심어줬죠? 심어주고 다음에서 이걸 좀 다듬을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머리에서는 뭘 만졌냐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프라이머리로 왔고 원래 노이즈 리덕션은 끝에 거는 거긴 한데 네, 요거는 지금 노이즈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 아하, 미리 걸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가지 노이즈가 있어요. 루마 노이즈가 있고 크로마 노이즈가 있는데 크로마 노이즈는 화면상에 이렇게 빨초파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고요. 이게 진짜 살짝
없어질 정도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팔 정도 움직였는데, 팔도 많은데, 5 정도 와도 살짝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방금 전에 크로마 없앴기 때문에 크로마까지 할 필요는 없고, 루마 노이즈, 로그나 뭐 로우로 찍었을 때 생기는 화면상의 어떤 거칠은 느낌,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로 하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깔끔해졌죠? 아까보다? 깔끔해졌고, 세츄레이션 아까 한 거 다시 켜주고요. 조금 조정해 줄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세츄레이션 2에서는 요 커브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커브 보통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다 조정하면 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뜯어주세요. 이거를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떼서 다 따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피부가 새빨갛게 좀 빨간기가 많이 들어가고 좀 어둡게 지켜가지고 피부를 조금 빨간기를 걷어내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블루 중간점 하나 찍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닥이 지금 떠 있거든요. 지금 바닥이 떠 있는데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도 조금 여기서 타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요. 다른 커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휴 대 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여기 등이 지금 파란색이고 여기 파란색인데 지금 요거는 시연에 가깝고 약간 초록에 가깝고 요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밀어줄게요. 그쵸? 이게 결이 비슷하게 가면 잘 어울리죠? 그 색들이랑 잘 어울리고요. 휴 세츄레이션 할 건 없고 저희 루미노스 세츄레이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두운 쪽도 다 이 초록기가 묻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보면 어두운 색은 이 채도가 묻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도 한번 세츄레이션 2도 한번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고 저 뒤에 컬러들이 세츄레이션 3 하나 만들겠습니다. Alt S 누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컬러를 부스트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심하고 진짜 조금만 부스트 했습니다. 심한데? 6 정도 꽤 부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다시 마스크 하나 걸어줄게요. 여기선 윈도우란 이름인데 다른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마스크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그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색감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여기 누르시면 역으로 선택이 되고 자 한번 봅시다. 요거를 또 휠을 이용해서 정도 주변은 사실 시선이 갈 이유는 없으니까 요 정도로 내려주고요. 한번 색감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황색이 조금 모자르네. 주황색이 조금 모자라서 인물이 조금 더 튀어나오면 좋겠는데 조금만 움직이겠습니다. 아까 휠 건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가주고요. 그리고 그레인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에펙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레인도 있고 뭐 글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저는 그레인은 주로 디엔서 프로로 넣고 있습니다. 디엔서에 대한 설명은 네, 아래 또 링크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플러그인이고
특히 그레인은 무조건 이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레인이 네, 어떤 사제와 군용 보급과 이 정도의 차이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레인 한번 볼게요. 그레인만 만으로 해주면 이렇게 엄청 많고 없으면 이 정도. 저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사이를 넣고 있고요.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보일랑 말랑. 그리고 할레이션도 조금 걸어줄게요. 할레이션 너무 심하고 2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블룸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블룸 지금 너무 많은데 블룸 많죠. 블룸만 보면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효과를 좀 껐다 켰다 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껐다 켰다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휴 아까 돌렸죠? 돌렸는데 또 안 맞네요. 색감이 조금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미지가 되게 크리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끝에서 하나 걸 게 있는데 샤프니스라고 샤프니스 툴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 대비가 엄청 심하죠. 보통 0.5가 중간 값인데 이거를 한 4.7 뭐 4.8 요 정도로 걸면 되겠습니다. 진짜 조금만 걸어야 돼요. 대부분의 효과들은 많이 걸면은 안 이뻐집니다. 많이 걸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죠. 여기 로그 상태에서 이제 709 상태, 렉709 상태로 왔고 거기서 여기로 와봤습니다. 오늘은. 네, 어쨌든 조정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공부하는 법, 영상 뭐 촬영 기법, 편집 기법 이런 거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